Reading Power Unit 10 2번 빈칸 문제 들어갑시다. If we are what we eat. 자,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면 What is your teenage child? 너의 10대 아이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에 그러한 존재래. 그러면 이제 a bag of chicken and chips. 치킨과 그 칩스 봉지니 아니면 케밥이니 Liters of Fizzy Drink, 탄산음료 몇 리터니? 실제적으로 10대들이 이런 걸 많이 먹는다, 이 얘기지? 자, 그럼 벌써 느낌이 오잖니? 이런 게 먹는 게 뭐 좋겠냐, 나쁘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 먹는 거에 아마 문제점을 제시할 거야. 그래서 benefit, 얘가 주어다. 건강한 어떤 식습관, 그리고 운동의 그러한 혜택은 얘가 주어지. Are well documented. Well documented 하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문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it is silly.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이거 가주어진 주어다. 근데 이게 사람의 속성이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오브 간 거야. 그래서 뭐가 어리석느냐? 우리가 부모로서 이 의미상의 주어야. 부모로서 우리가 to think 생각하는 것이 여기는 뭐 대생략됐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can feed our teens. 우리가 우리의 10대를 주로 junk food를 먹이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and then인데 워낙 빈도가 높아서 and가 생략된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이 되겠지? 우리가 우리의 10대들에게 주로 junkfood를 먹이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기대하냐면 그들이 어떤 수행할 거라고, 활동할 거라고, 그들의 최상으로 활동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야, junkfood 먹이고서 얘들이 제대로 행동할 것 같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점 제시했다. 그러면서 In this age of pesticide, 이러한 시대, 어떤 시대? 살충제, 호르몬 치료 첨가제, 근데 여기 갈로아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잘 만들어진 어떤 10대 이전 아이들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호르몬 치료 첨가제 이런 덕분에 10대 이전 아이들이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얘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시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 있어? 바로 음식 안에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해가지고 되겠지? 그래놓고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주제문이야. 얘가 주제문이야. 그래서 both parents, 부모와 10대 둘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정신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행복이 are aligned, 조절된다라는 것. 뭘 가지고? What is it?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이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울증, 공격성, 집중력 부족, 그 다음에 두통, 그리고 너무나 많은 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이런 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잖아.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먹는 거를 통해서. 그럼 답은 뭐가 되지? Improved with the right food. 올바른 음식으로 향상될 수 있다. 얘가 답이 된다. 그래서 be open to this. 이것에 대해서 좀 오픈해라. 이 얘기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라. 너 자신과 너의 어린 사람. 이 얘기는 너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이 글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또 다른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에 나올 수가 있겠지. 선생님, 얘가 사실 이제 주제문이었고. 메인이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언급했던 이렇게 그 의미상의 주어 오브 쓰는 거. 그 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같은 경우 요거 조금 조심할 거 있는데 글쎄 그렇게 뭐 어법 문제로 내고 싶은 그런 질문은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인 구조 어떤 배경 설정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의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이런 건강과 연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대들이 현재 먹는 것들은 아주 좋은 음식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하자, 이 얘기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